준아, 요즘 왜 그렇게 핸드폰만 봐?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? 아니, 아무것도 아니야. 준아, 잠깐만. 기다려줘, 신발끈 풀렸어. 나곧 준이랑 100일인데 뭘 주면 좋아할까? 옷 사주는 건 어때? 옷? 오, 괜찮다. 이따 학교 끝나고 같이 보러 가실? 그래, 그러자. 수유랑 가자. 나 오늘 선민이랑 약속 있어서 먼저 가, 준아. 아, 그래? 그럼 나 먼저 갈게. 수유랑 얘가 빨리 가자. 근데 너 준이랑 원래 같이 가지 않아? 그랬어. 근데 같이 안 가도 돼? 요즘 준이 핸드폰만 봐서 그냥 혼자 있는 느낌이야. 버스 왔다. 언니 나랑 같이 옷 사러 가줘서 고마워. 여기서부터 나 혼자 갈게. 알겠어. 잘 가. 잘 가. 이제 집 들어가는 거야? 준아, 네가 왜 여기 있어? 그건 뭐야? 옷 샀어? 이거 선민이랑 맞춘 거야? 무슨 소리야? 내 연락은 안 받으면서 인스타 올린 거다 봤어. 행복해 보이더라. 준아, 그게 아니라. 됐어, 나 갈게. 그럼 넌? 준이, 넌 나랑 있을 때 항상 핸드폰만 봤잖아. 그래 놓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. 그럴 때마다 난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았어. 그럴 거면 나왜 만나? 어? 우리 그만하자. 무슨 단인지 알아?
무슨 날인데? 너 또. 준아! 왜 지금 와? 빨리 와! 그러니까 오늘 무슨 날이냐면 무슨 날이었지? 너네 오늘 100일이라며? 어. 어제 소율이가 옷 사면서 네 생각 많이 하더라. 옷? 응, 옷. 뭐야, 아직 못 받았어? 소율이 좀 어딨어? 뭘? 소율아, 어제 일은 미안해. 내가 너 말은 듣지도 않고 나 혼자 판단한 것 같아. 미안해. 내가 이때 동안 핸드폰을 한 건 100일 선물로 널 몰래 놀래켜주려고 준비한 거였어. 뭐? 선민이한테 옷 얘기는 들었어. 나랑 같이 맞추려고 산 거라며. 손줘봐. 나는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. 우리 다시 만날까? 응. 자. 어, 고마워. 반지는 어때? 예뻐? 너무 예뻐. 나도 고마워. 다행이네. 다음부터 핸드폰만 보지 마. 난 네가 뭘 사줘도 좋아할 거고 안 사줘도 좋아할 거야. 진짜? 응.